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조정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나 이제 그 짧게나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지금 뭐 3000포인트를 오늘 좀 깼습니다. 상당히 그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에 지금 거의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미국의 슈퍼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원에서 1. 9조의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53조를 갖다 투자해서 엄청나게 부양정책, 경기부양책으로다가 지금 그런 상황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10년물이 지금 1.6%를 넘어서면서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2.003%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더욱 압박했고요. 거기다가 또 나스닥 선물이 강력하게 하락하면서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아침에 미국 시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매도를 감행하면서 역시 개인들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조정받았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미 슈퍼 부양책에도 금리가 발작시켰다. 우려가 튼다. 뭐 돈을 저렇게 많이 부양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뭐 금리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국채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그럼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도대체 뭐냐? 자, 금리의 수혜를 받은 지금 대출 금리가 2월 달부터 대출 금리와 기준 어저책 뭐죠? 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그차 때문에 2월 달에 갭이 좀 벌어지면서 역시 은행주가 오늘 으레간만에 KB금융 그 신고가를 했죠. KB금융이 신고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종목이 처음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3월달 폭락 이후에 그 고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금융주가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4대 은행을 따진다면 신한지주, 그죠? 신한지주,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한지주. 예, 여기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KB, 그 다음에 하나, 신한지, 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 역시 반등을 했다. 이 4대 은행이 반등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달러 약세가 되다 보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가도 역시 굉장히 상승을 해서 지금 텍사스 중진유가 지금 아니 중동 원유가 얼마나 올라가냐? 지금 66달러가 넘어섰죠. 예, 중동 원유가 6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수혜를 받는 종목이 누굴까요? 당연히 S오일입니다. 그래서 S오일도 오늘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신고가를 냈다가 내려왔죠. 거기다가 또 아울러 유가가 올라가면 수혜를 받는 종목이 누구죠? 역시 화학주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라든지, 그죠? 오늘은 대한유화 떨어졌는데,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떨어뜨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수혜를 받는 종목.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간 종목들에서 경기가 호조가 될 것이다 어쩌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나가는 종목들이 누구죠? 역시 철강 종목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강 철강이 역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철강들,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이 역시 또 신고가를 냈으면서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것을 사갖고 가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유가와 관련 종목과 금리 관련 상승주만 버티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오늘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생산 부족으로다가 이렇게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중단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거기다가 아울러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삼성전자의 보스틴 공장이 또 셧다운이 되면서 지금 20일째.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하지요. 퀄컴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하는데, 칩을 생산하는데 5G 칩 파운드리 사업으로.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뭐죠? 퀄컴은 팹리스 기업이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도 아니고 결국은 팹리스로 설계를 해주면 결국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TSMC나 삼성전자. 근데 그건 삼성전자하고 주로 계약이 돼 있어서 그것도 아마 TSMC에다 위탁을 생산할 거냐 어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 라인이 그렇게 부족할 정도로, 특히나 이제 미국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 되면서 더더욱 심각한 위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폰 수혜까지도 지금 아우성이 나지 않았나. 반도체가 부족해서 스마트폰 생산량도 아마 타격을 볼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보고 여러분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종목들의 하락은 뭐 불을 보듯 뻔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 시장 상황을 봤고요. 시장은 상당히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올라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짧게나마 좀 시황을 본데, 지난번엔 이 뭐죠? 이 녹음된 것이 들어가질 않았고요. 뭐가 잘못됐나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실제로 녹음해보고 이상이 없도록. 그냥 아무것도 건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절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컴퓨터라는 것이, 기계라는 것이, 그래서 아, 이거 기계라는 것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알아서 셧다운이 되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거죠? 만약 기계를 다루는 입장,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도 쓰다 보면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지가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들더라.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봤더니 예, 제가 녹음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방송 툴도 열리지가 않아서 한동안 고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녹음이 안 되면서 뭐 원인은 잘 못 찾겠어요. 저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똑같이 방송을 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 결국은 먹통이 돼 있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불편을 줬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은요.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붕괴 상황이 과연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만 남았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번 이제 아마 그럼 이원시 이제 떨어지게 되면 60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여기서 뭐 전고점을 지지할 거니 120일선을 매물대에서 120일선을 지지할 거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일 아닌가. 각을 깎여주면 여러분이 현금 확보한 사람들은 굉장히 내 그동안에 못 사서 현금만 확보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호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이번 장에 조정 들어가는 거를 잘 이겨내시고요. 힘을 내셔서 가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까지도 부족하는 상황, 애플리케이션을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만드는데 퀄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퀄컴이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요즘 이제 핫 이슈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늘도 그 종목은 올랐습니다. 그죠? 메타버스에 관련 종목들이 뭐냐 하면 이제 신세계 최고 기대주로다가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다가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이 이제 소닉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니 뮤직,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한빛 소프트, 이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만도 관련 있는 종목이 이제 칩스 앤 미디어인데요. 지금 그죠? 이런 종목들이 그죠? 앞으로도 더 갈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래서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그 녹음을 해서 좋아요와 구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